한 외국인 관광객이 물놀이를 하다 깊은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이 상황에서 휴가를 떠났던 가족 중 남편이 관광객을 구조하고 부인이 응급조치를 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영웅처럼 나타난 이들은 알고 보니 지난해 결혼한 소방관 신혼부부였습니다. TJB 특별기획 착한 사회 만들기, 오늘은 현대판 부창부수 부부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해경과 시민들이 한데 모여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37살 중국인 관광객 A씨가 당진 외목마을 앞바다에 빠진 건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해안과 20m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 떠밀렸고 몸은 물결을 따라 해안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이때 주위에서 한 남성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 중이던 강태우 소방관이었습니다. 아, 이제 빨리 좀 구해야겠다. 사람이 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강 씨가 맨몸으로 20여 미터를 헤엄쳐 의식을 잃은 관광객 A 씨를 해변가로 구조했지만 여전히 의식과 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 이번엔 아내가 나섰습니다. 역시 소방관으로 응급 구조사 자격증이 있던 김지민 소방관은 A 씨의 호흡과 맥박이 떨어진 걸 확인하고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의식 호흡이 없는 상태여서 바로 신랑한테 가슴 기도 확보를 해달라고 하고 저는 가슴 압박을 바로 실시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순환구조 등에 특화된 남편이 구조를, 119 안전센터에 소속된 아내가 응급처치에 나선 덕분에 A씨는 곧바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민 소방관은 다음 달 출산을 앞둔 만삭의 상태였지만 위급 상황에선 구조 본능이 튀어나왔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많이 나가보기도 했고 신랑이랑 저랑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는 29살 동갑내기 부부 소방관. 이들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